3주차 온라인에서 클라우드나인 코리아 대 프로파티의 대결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맵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프로파티 생각보다 템포가 빨라요. 예, 자 미드 쪽이 벌써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환이 됐습니다. 제타 여기까지일 거예요. 트레이드 키를 해놓고 A 네. 가는 척하고 B쪽 사이트에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프로파티에 남은 인원들은 연결부로 들어가는데 먼치킨에 걸렸죠 이거는. 그렇죠. 이러면은 잘려 있는 상태. 예,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A 사이트가 아니고 네. 셋업은 결국에는 B 사이트라는 걸 알고 있고요. 버즈도 일단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B 메인은 두 명인 걸 체크했기 때문에 B 사이트로 백업을 가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이퍼 A로 돌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크 들고 일단 미드 쪽을 지나서 A쪽을 노려보는 듯한 프로파티의 네. 전략인데요. 헤이트가 놓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A사이트 때 진입하는 동시에 뭐 러쉬인 척 하면서 일단은 걸렸기 때문에 역시나 헤이트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있고요. 네. 프로파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전략을 가져왔던 게 일단 1라운드 피스톨 라운드 때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미드 장악 이후에 천천히 피지컬로 한 명씩 잡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인원수의 이점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헤븐 쪽으로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듯한데 자 시간은 30초 남아있는 상태고요. 소리 냈습니다. 자 근데 체력이 없는 솔로 사이퍼는 그렇죠. 올라와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따 두 명째 트리플 킬 기록하고 있는 먼치킨의 플레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피스톨 라운드는 클라우드9이 챙겨갑니다. 사실 마지막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은 B사이트 쪽 자 미드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얼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치킨이 당했습니다. 사실 미드 컨트롤 해야 되는 세이지 입장에서는 근화구슬이나 장벽구슬로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텼죠. 네. 자 대응이 좀 아쉬웠고요. 네. 이러면 균열이 좀 생길 수가 네? 있는데요. 다음 라운드에는 이제 두 명이서 헤븐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타가 불도그 과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벤트 연결부에서 일단은 함정 파괴됐다는 사운드 듣자마자 일단은 급하게 클라우드9에서 백업을 가고 있고요. 이거는 배지 브릿지까지 기용을 해주네요. A사이트에 네, 자 A사이트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위쪽에 네 위치 체크됐습니다. 내려오는 모습 자 올리기 전에 마무리 제타 서데스트가 잘려있는 상태 피스톨 싸움 이번에도 교환이 됐습니다. 네 자 위쪽에 상대 3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버즈와 배지가 한 명씩 처리 스파이크까지 다운됐습니다. 클라우드9이 네.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합류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뒤를 돌아서 오고 있는데 얼로가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음 라운드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여유를 유리함을 좀 이끌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이트 롱 쪽에서 헤이트가 사운드를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거 순풍 사운드 들었죠. 그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정보가 그렇죠. 없다. 제타가 일단 들어오는 거 확인해주고 있고 이러면 뉴스룸 라인만 먹고 있다가 오! 오? 네. 자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타가 위쪽에서 쪽이 에임을 잡기 힘들어요. 저 총기 네. 일단 최대한 총기 안 뺏기기 위해서. 네. 자 두 명 끊어내고 갔기 때문에 자 슬쩍 유리함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배치갑 정면에서 계속 견제 중. 나오다 맞아 끊어냈습니다. 네, 마무리했죠. 그렇죠. 3대 0. 네. 이거. 네. 자 그리고 A사이트 헤이트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B나 미드 쪽으로 많이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라우드 나인. 예. 와, 헤이트가 이거 너무 어떻게 너무 안정적이에요, 진짜 헤이트가. 사이퍼 운영 한 사이트 혼자서 막는 게. 네. 이러면은 리테이크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벌었고 어차피 장벽으로 스크린룸 막아도 인원들 합류할 때까지만 기다린다. 사운드 듣자마자 버즈 뛰어오죠. 자 일단 스파이크는 서데스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헤이트가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백업 인원이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일 중요한 A 메인이요.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자 돌자마자 마무리 역시 운전합니다. 깔끔합니다. 제타! 제타! 이거 한명 위치 알아요. 먼치킨이 장벽까지 꼼꼼히 치면서 위치까지 와 이거는 너무나 깔끔하게 밖의 격파가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프로파티는 총기 네. 한 개라도 살렸다 다행이다. 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주도권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버즈가 오퍼를 들고 미드 쪽 견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나오면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살짝 확인됐어요. 한 방. 와. 네 이거는 뒤가 없어. 오. 자 그래도 그 와중에 헤이트가 잘렸습니다. 근데 범드랍. 제타 대기 중. 아 이거는 아~ 스파이크 다운. 이거는 억장 무너진 소리야 여기. 와,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조금 큰데요? 네. 연결부는 어차피 함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9 코리아 입장에서는 야 그냥 A만 보자. 끝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자, 맞습니다. 프로파티는 연막을 써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연막을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경사로의 하나 그리고 A 사이트 보이는 쪽에 하나. 아 될까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써서 가져간다고 해도 그 이유가 문제인 게 연막 다 쓰고 나서 또 시간 기다려야 돼요 오메. 그렇죠. 이미 버즈가 대기 중 오퍼 소리 들립니다.
남은 시간은 40초가량. 어 근데 이거 CT 그쵸 봐줘야죠. 배치가 자 이거 뉴스룸 라인을 봤어요. 아~ 와 이거 사운드 타이밍도 안 좋았네요. 딱 걸려가지고 자 뒤로 돌아들어 가는 와중에 체크가 되었고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30초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프로파티 문제는 뒤로 급하게 돌릴 수밖에 없는 프로파티인데 네. 이거 백사이트에서 먼치킨이 있는 거를 몰랐을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 먼치킨이 계속 하이딩한 상태에서 한두 명만 두 명까지도 아니에요. 한 명만 끊어준다. 먼치킨이 한 명 이런 식으로 예. 이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바로 올립니다. 이러면은 네. 타이밍 늦어져요. 결국에는 두 아니 설치를 못합니다. 설치를 못해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남시간 10초 아 이러면은 또다시 남아요. 한 번 더 스파이크 피를 찌릅니다. 네. 자 오, 빠르게 뚫고 이거. 메이드 쪽 진입 먼치킨 대기 중. 이게 지금도 보시는 게 프로파티 선수들이 네 먼치킨 아, 완벽하게 틀어놨습니다. 먼치킨 너무 바디 체크가 심한데요. 사실 브리치 Z의 기용도는 네. 많이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성광폭발이나 여진도 각을 하나씩 지우고 천천히 지금 장벽까지 깔려있었잖아요. 맞아요. 템포로 올릴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급했습니다 지금 프로파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급한 플레이가 나왔고 덕분에 두 명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네. 와 버즈 그리고 스파이크 다운 남아있는 인원 3명 스파이크 위치 확인됐고 먼치킨 위쪽에서 3명 제거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헤이트까지 합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쵸 이러면 네. 뒤가 열려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B탑은 양쪽 각이 다 좁혀진 상태고 어딜 가도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미드가 뚫어진다면 아 이시가 마무리가 되네요. 야우 C9 총기 자체가 지금 좋다 보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잘릴 필요가 없습니다. 클론 9 맞습니다. 자 얼룩의 칼날 폭풍으로 노려보고 있지만 역시나 헤이트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 야 좋다. 야. 아 이거 A 사이트는 네. 제타 헤이트 이 듀오가 미쳤는데 진짜 스파이크 한 번 더 다운이 됐고요. 야 헤이트까지. 아 이거는 미쳤습니다, 프로파티 진짜. 입장에서는요 네. 미니게임을 해서 하나씩 찍어 누르자라는 건데 지금 그 피지컬 싸움마저도 안 되고 버즈! 일단 버즈는 이거는 소음 미스가 났던 것 같아요. 일단 오픈도 네. 하지만 채타가 백업! 교환이 됐습니다. 자 4대3 기회입니다 프로파티. 이거는 가져가야죠. 그쵸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미니게임 걸어서 싸움을 이겼으면은 네? 이제는 한점 돌파를 할 때가 됐어요. 아직 브리치가 남아있고 제트도 살아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렇다면 무조건 미드로 가야 되는 게 살리거든요 먼치킨. 자 미드 살리기 전에 가야 되는데 부활이 있어요. 자 A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돌리는 순간 부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면 4대4 상황이 맞춰진다면은 프로파티는 최소 두 명을 더 끊어내야 됩니다. 자 헤이트가 이번에도 대기 중 보이면 또 싸움에서 이깁니다 헤이트. 이거는 벽을 느꼈어요 진짜. 와 이거는 헤이트가 이건 기량 차이가 느껴져요. 와 헤이트까지 두나 구슬 이거는 죽더라도 의미 있는 죽음. 예. 속도 늦춰놨어요. 이러면 사이트 들어간 거 하나뿐이다. 정보 왔죠? 1위 자 세워놓고 스파이크 설치 들어갑니다. 서제스트 네 아직? 그쵸? 2대1 헤이트가 또 한 명? 자 브리치. 설치하는 와중에 잘렸고요. 네 성공폭발 남아있어서 이거는 예 눈도 뜰 수가 없 제대로 눈도 뜰 수가 없는데 서제스트 자 그리고 서제스트 배치 대 서제스트 1대1 이야 결국 이렇게 8대0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미니게임 걸어서 프로파티가 본인들이 좀 유리한 그림을 그려놔 하면 안 되고요. A쪽으로 돌아가야겠죠. 네, 시력 많이 없는 상태. 이번에도 헤이트가 위쪽 인원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롱 쪽에서 버즈는 잡혔지만 서비스크! 추가 킬은 오히려 C9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라운드 되면서 더 확실한 게 네.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자, 많이 어렸습니다. 이번에도 버즈가 서제스트를 끊어냈습니다. 전진해서 오퍼로 마무리. 아 제타 지금 거의 스킬 하나 쓸 때마다 상대방이 한 명씩 주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너무 잘하는데요 제타. 이러면 10대 0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바로 앞에는 C9 자 난전 상황에서도 승리를 챙겨가면서 한 네. 점도 내주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클라우9은 좀 본인들의 색깔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요원들을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기량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인데요. 네. 자 칼날 폭풍 버즈가 이번에도 전진해서 하나 잡아낼 생각인가요? 야! 두 명째! 내가 바랍니다. 지금도 보시면 양쪽의 브릿지 세트의 합 연계 자체가 조금은 차이 나는 게 느껴지고 여기야. 있죠. 네. 네. 최대한 지형 지물과 성광폭발 스킬들의 운영들 하나 더 와요. 예상 못하는 위치예요. 세 명째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할 수밖에. 프로파티 입장에서는 아 둘 끊었으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졌겠거니 시작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거는 마무리. 버즈가 네, 이건 기분 좋고 흥분해서 네. 비닉빈 부익부가 큽니다. 와 두 명 잡았어요 버즈! 너무 시게 들어갔는데요?
이거 지금 A사이트 한번 올인하자 이거였는데 이거 프로파티 숨 못 쉬겠는데요 지금? 망했는데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자리 잡지 않던 이 위치 전진 위치 헤이트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면 헤이트 진짜 영리하게 게임 피지컬도 좋은데 영리해요. 자 A사이트 쪽으로 들어가려던 적의 기세를 단방에 끊어버렸습니다. 네 이러면 사이트 일단 스파이크는 B사이트 쪽으로 돌리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진짜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 자 프로파티도 어이 멘탈 터지겠는데요 이러다가. 근데 이거 13대 0까지 가버리면 멘탈이 남아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일단 제탈 끊어냈었고요 신경절도까지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네? 위치 파악해도 지금 갇혔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체력도 많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미니맵 보면 다 따로 다녀요. 그 말은 지금 예. 게임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고 멘탈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라는 게 네. 성질 위치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룡 쪽 확인했습니다. 먼스킨. 자 그래도 페리가 측면에서 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대3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사이트 전을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자 2대2 그렇죠 잘라내야죠 이거는. 그렇죠 먼저. 자 1점이라도 버즈의 오퍼. 와 이거는 사운드 들었어요. 그리고 총 바꿨어요. 이거 모를 수 있거든요. 이제 들었죠. 크게 사운드 내면 나오겠죠. 네 자 해체 사운드 내고 1대3 천반전 클린시트로 마무리 12대0으로 천반전이 끝납니다. 이러면은 피스톨 라운드 이기면 끝나거든요? 조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프로파티 해낼 수 있나요? 어렵지만 보여줘야 돼요. 장벽 구슬도 빠르게 썼기 때문에 소원이 네. 미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클라우나인 쪽에서 끌어준다면은 프로파티는 혼자서 지금 섀도우복싱 하다가 흔들릴까지 매우 높아거든요. 네, 자 버즈가 들어와서 오히려 당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풍을 빨리 쓰길래 쇼트인 줄 알았어요. 네. 오, 자 첫 번째 라운드 후반전. 네. 자 일단은 수적 우위 가져가고 있는 프로파티 모습인데요. 근데 이거 헤이트에 대한 변수. 헤이트에 대한 변수. 놓쳤어요. 헤이트! 뒤쪽, 헤이트! 하나, 둘까지! 야! 아니 이게 무슨! 자. B사이트를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없어요. 이럼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미 온 거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초배가 달성. 헤이트! 2대1! 야! 야! 야!